은주야. 오빠, 축하해. 짜잔. 선물이야. 어? 고마워. 일단 들어가자. 아, 강윤지 이 새끼가 다 치고 나갔는데. 괜찮아. 남자들끼리 사는 집 다 그렇지 뭐. 아니야, 원래 깨끗한데. 아, 그래도 아늑하고 좋다. 난 이 거실 마음에 들어. 오빠, 베란다에 텃밭 만들면 상추 같은 것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?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는데 상추는 무슨. 저 쓰레기는 다 뭐야? 뭐 하는 거야? 아니야, 그 윤재생. 오빠, 이런 건 바로바로 치워야지. 이 날파리.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. 술밖에 없어. 오빠, 밖에서 대충 때우면 몸에 안 좋아. 오빠, 이럴 때 누가 집에서 밥이라도 챙겨주면 좋을 텐데. 누가? 윤재가? 윤재 자식은 나보다 더해. 응? 그러게, 윤재 오빠는 안 나간대? 왜 계속 여기서 빌붙어 있어? 그래도 가끔 공과금이라도 내니까 있는 게 낫지. 만난 지 10분 만에 결혼하자 소리를 두 번이나 했는데 남자친구가 못 알아듣는다. 오빠, 응?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? 내가 설명해줄게. 자, 봐봐. 이쪽 베란다에 텃밭 만들면 상추 같은 것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? 이 말은 오빠 우리 결혼해 이 뜻이고. 오빠, 이럴 때 누가 집에서 밥이라도 챙겨주면 좋을 텐데. 이 말은 오빠 우리 결혼해 이 뜻이라고.